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아, 사실은 오늘 말이죠, 그 브롤스타즈 컨텐츠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신비아파트가 드디어 방영이 되었죠. 애니메이션 방영을 하고 나서 바로 또 게임을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집을 가려다가 강제로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한번 즐겨볼 건데요, 자, 오늘 새롭게 추가된 귀신 바로 나무귀신 당목귀입니다. 당목귀 요 녀석이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 말이죠, 일단 카페에 가서 업데이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목귀를 잡고 구미호를 받자. 어? 자, 이게 뭔 소리예요?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당목귀를 한 주에 일찍 섭외했다고 합니다. 당목귀는 B등급 귀신입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얘는 절대 A등급은 안되고 B등급일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대로 B등급으로 나왔어요. 당목기를 잡고 레벨업을 하면은 벨라가 S급 귀신인 구미호를 공짜로 줍니다. 와, 레벨 5에 한 마리, 레벨 10에 한 마리 해가지고 총 두 마리 구미호 이거네. 혹시나 지금 아직도 구미호를 못 얻으신 분들은 요번 이벤트를 통해서 구미호 꼭 다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목표 또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보자 보자. 오, 청목형님 이제 얼굴이 나왔네? 와, 두억신이 대박. 자, 드디어 최종 보스 두억신이 등장 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아마 1월 말이나 1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될 친구 당목기입니다. 당목기 일단 B등급이기 때문에 또 입질쟁이나 스탯이 또 완전히 똑같습니다. 185에 스킬 공격력 1700이고요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레벨업에 필요한 골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키우기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번에 800원이었거든요 400원으로 줄었네. 많이 줄었다. 자, 됐고요. 다시 한번 당목기를 잡기 위해서 검장 타임 돌려봅시다. 근데 뭐 처음에 기대도 안 합니다. 보나마나 저기 C등급 나오겠죠 뭐. 봅시다. C 아니면 B 무조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처음엔 좋은 게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무조건 당목귀 찾습니다. 취생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 잡는 귀신은 항상 더럽게 안 나와. B등급이어도 저번에 취생 잡을 때도 완전 그냥 생고생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짠, 짜라란, 짜라란, 누구십니까? 오이. 이게 아니야. 오 마이 갓. 와, 이건 진짜 불변의 진리인가? 또갱이 나오는 거 싫습니까? 아니, 요 정도면 이제 슬슬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어떻게 컨텐츠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또갱이가 귀신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 귀신 맞지? 어찌됐든 우리 모범생 또갱이 오늘도 출석 완료. 나중에 또 우리 또갱이 슈퍼 또갱이로 진화시킬 생각에 굉장히 또 설렙니다. 아, 제가 또 저번 시간에 그리고 황금돼지 잡지 않았습니까? 그 황금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행운력이 증대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B등급 당목기 정도는 좀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야? 당목기 각이냐? 당목기니? 아이, 봐요. 빠르게 공장 빠르게. 응, 해론 들어가. 네 부른 적 없어? 휴지의 신비학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출석입니다. 강제 출석이에요. 아니, 어제 금돼지도 그렇고 말이죠.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안 나올까요? 누구야? 아이고, 벽속이 쌍둥이 귀신도 나왔고. 오늘은 뭐 중복은 없지만 아주 골고루 나오는구나. 이러다가 S급도 나온다고 해라. 당목기 한 마리만 뽑아보자. 짜짜짜짜짜짜짜. 오! 아니! 또 아곡대죠? 너 뜬금없이 왜 튀어나오냐? 와, 이거 맞네. 저번 시간에 황금돼지 잡았다고 확률업 해줬네. 지금 도끼면 몇 개 안 태웠는데 바로 지하곡대적 나오는 거 보셨죠? 2019년 기운이 아주 좋아. 오케이, 잡아보도록 합시다. 또한 곡대죠. 일로 와!
뭘 보자고 러지야 극대적으로 잡아 봅시다. 아 일단은 지하 국대적까지 나온 건 또 괜찮은데 어이구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정작 오늘 중요한 게 지는 이 닭먹기 요 녀석이란 말이죠. 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물부적 마무리 지어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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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우와! 어 물부적이 저런데 와 오! 야 이거 에스코 공차 그냥 놓칠 뻔했습니다. 어이없게 일로 와 빨리 오세요. 이거 안 쓸라 했더만 이쯤에서 한 번 더 써줘야겠어요. 예. 가자 귀신 서환. 귀신 서환 나와라. 닭 먹기 뚱뚱. 나뭇가지를 꺾으면 닭 먹기가 아야해요. 아야요. 저격으로 그대로 잡을 거예요. 1급수만 마셔요. 난 소중하니까 나와주세요. 자자자 닭먹기 나와주세요. 아 뭔가 색깔은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친구죠? 지가 빨리 빠져나갑시다. 뒤도 버리지 말고 갈게요. 오늘도 역시나 공장 돌리는 게 참 순탄치는 않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만날 수 있는 부분 맞습니까? 아이고 무명기까지 나오셨네. 그래 오늘 뭐 또 시리즈로 도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S급도 나왔는데 안 나올 거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닭목기 빼고는 다 나오겠죠? 다른 애들 나오란다고 진짜 다 나오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예. 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닭목기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 귀신이잖아요.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서 한번 잡아봅시다. 제가 직접 찾아가는 공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아니 나무가 있을만한 데가 나무야 나무야 어우 추워. 아유 근처에 근데 여기 오 와 야 이거다 오 야 이거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짜자잔. 오 야 이거 닭목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야, 이 정도면 닭목기라고 해도 되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잡아봅시다. 자 나무 앞에서 바로 잡는 닭목기 과연 등장할까요? 야 잠깐만 이거 실화냐? 아 어 잠깐만 와 씨. 와 소름 돋았어. 아니 바로 닭먹기 나오는 거 실제 상황입니까 이거? 일단은 근데 생긴 건 좀 멋있다. 어 이거 생긴 거는 비등급 포스가 아닌데 이거 최소 A에서 S급 느낌이거든요? 야 얘는 좀 잡을만하다. 아, 잡아볼게요 빨리. 닭먹기 일로 와 임마. 아니 일단 뭐 어쨌든 소름 돋는 상황이긴 한데 나와줬으니까요 뭐 게이드가 아니겠습니까? 좋아! 닭먹기 넌 내 거야 일로 와. 오케이 깔끔하게 닭먹기 아 이거 SD 캐릭터 되니까 너무 커 엽잖아. 자 오늘 어찌됐든 진짜 나무 앞에서 우연치 않게 닭먹기 잡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 모드에서 말이죠 우리 닭먹기 필살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 한번 터트려보자 출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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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필살기들이 너무 멋대가리가 없어. 어, S급이면 S급에 맞게 엄청난 막 펑펑 터지는 모션 있으면은 좀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요? 필살기 쓰는 맛이 좀 떨어집니다. 네. 자, 어딨나? 오, 닭먹기. 안녕하십니까? 금지된 숲의 망령 닭먹기입니다. 금지된 숲의 망령? 개인기는 뭔데요? 집 전체를 감쌀 만큼 거대한 나뭇가지. 필살기는요? 거대한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자유자재로 조종.
일단 진짜 나무 정령 그 자체네요. 당목기 같은 경우에.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당목기까지 한번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저번처럼 좀 쓸데없는 고생은 안 했네요. 자, 다음은 이 청목형령 그리고 두억신이가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과연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당목기를 조금 많이 얻어가지고 구미호? 구미호 꽁처럼 한번 얻어볼까요?